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여름에도 긴 바지 고수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요. 여름 데님 추천 요청이 많아서 또 눈알 빠지게 뒤져서 제 기준 합리적이고 시각적으로 덥지 않은 여름에 입기 딱 좋을 데님들 추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키미픽 여름 데님 추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피스워커의 패트릭입니다. 제 취향을 반영하다 보니 너무 루즈한 실루엣만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있어서 반영해서 담백한 깔끔한 핏으로 준비했어요. 코튼 112.5온즈, 데님 특유의 탄탄함은 버리지 않되 그 선에서 최대한 얇은 느낌이랄까? 제 기준 여름 가능입니다. 일자로 뚝 떨어지는 실루엣에 너무 길지 않은 기장감으로 단정 깔끔 룩에 활용하기 딱 좋아요. 여름 시즌엔 긴 바지를 리뷰시되 밝은 컬러감으로 입어주면 시각적으로 덥지 않아 보이는 효과를 맛보실 수 있거든요. 요 연청 데님 살짝 누리끼리하게 워싱 빠져 주고 기본템으로 입기 좋은 담백한 연청 컬러감이에요. 시원한 컬러감에 담백한 실루엣이니만큼 너무 상의를 루즈하게 가져가지 않으시는 게 좀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데요. 그냥 청바지 흰티 국룰 조합도 담백하게 혹은 살짝 갇혀 입은 느낌 반팔리트랑 매칭하면 깔끔하면서도 라이트한 데님 컬러 때문에 더워 보이지 않으면서 블랙 아이템 소화하시기 좋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모든아인의 컨택트 리페어입니다. 코튼 114온즈로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데님의 적당한 탄탄함은 느껴지되 엄청 또 빳빳하진 않았어요. 모든아인 MOD1W 라인은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와이드하지만 제 기준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실루엣. 요 제품은 가격이 좀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요 제품은 데님을 좋아하시되 작은 디테일까지 보면서 구매하시는 분들 옷장 추가템으로 추천드릴게요. 청량감 넘치는 연청 컬러감에 은은한 워싱 들어가지고 포인트는 바로 요 리페어된 디스트로이드 디테일. 요게 허벅지, 무릎, 밑단 쪽으로 들어가주는데 예뻐. 적당히 루즈하면서 해진 듯한 느낌을 주는 요 데님은 그냥 기본적인 흰 셔츠 살짝 헝클어진 느낌으로 입어주면 너무 마이 취향? 헝클어짐이 포인트야. 헝클어져야 돼, 사람이. 그리고 요즘 개인적으로 제가 입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흐느적한 공대생 바이브 셔츠를 오픈해가지고 연청 데님과 매칭해주시면 빈티지하면서 레트로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브랜디드의 따끈따끈 신상 1785 라이트 그레이 진스입니다. 요거 아주 요물이에요. 남성네들의 마음을 딱 알아차린 빽빠지는 입어보고는 싶은데 살짝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그레이 한 방울을 톡. 코튼 112.5온즈로 여름에도 가능 야들야들 부드러운 착용감의 편한 스타일로 와이드 스트레이트 허벅지부터 쭉 일자로 떨어지면서 살짝 여유 있는 기장감이에요. 그리고 요 팬츠는 좀 더 루즈한 실루엣으로 엑스트라 와이드 버전도 나옵니다. 1855 두 데님 핏감 한번 차이를 느껴보시면서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밝은 컬러감의 데님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심플해. 블랙 슬랙스와도 같아. 무채색이야. 상의 쪽 어둡게 입어주셔도 밝은 바지 때문에 더워 보이지 않고 아예 전체적으로 상의까지 밝은 컬러로 가져가시면 시원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밝은 컬러감의 데님을 또 여자들은 자주 입거든요. 그래서 여친과 함께 커플룩으로 맞춰 입을 때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해본 적은 없지만 좋겠더라. 그렇겠더라.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시그니처의 린넨라이크 빈티지 투톤 데님입니다. 코튼 백 린넨라이크로 요건 진짜 얇아요. 호로로로 부드러운 느낌의 흐느적 편안한 느낌의 원단감.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에 밑단도 넓어서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고 예쁘게 곱창지는 기장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은 연청, 뒤는 중청으로 앞뒤 컬러가 다른 데님인데 생각보다 입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포인트 주기 좋더라. 흰 티셔츠에 데님 국룰 조합인데 요 데님 하나로 포인트 주기 좋은 거죠. 사이드로 컷오프 디테일도 있고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맛이 강해서 여름에 상의는 좀 심플하게 데님 포인트 하나로 끝! 요런 느낌으로 추천드릴게요. 확실히 루즈한 실루엣이니만큼 상의도 좀 루즈하게 가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렌드가 뭔가 루즈한 실루엣에 상의 딱 붙이라고 하는데 모르겠다. 내 눈엔 살짝 그거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 아니면 확실히 디테일이 들어간 팬츠이니까 프린팅 티셔츠 같은 거 매칭해서 힙 캐주얼 활용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세요. Stalkers. 마지막은 밀로의 리플렉트 커브드 데미지 팬츠입니다. 앞쪽 팬츠들이 좀 얌전했죠? 자, 여름이 왔으니까 좀 찢어볼까요? 트렌드예요. 오해하지 마. 트렌드야. 코튼백 빳빳하지 않고 야들야들 유연한 팬츠로 실루엣이 엄청 루즈해서 그 핏을 예쁘게 해줄 원단감이라서 대만족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팍팍 찢어 제껴주셨는데 뒤쪽도 부분 들어가줘서 마음의 평화. 이거 앞에만 있었으면 살짝 아쉬울 뻔했어.
루즈해서 여름 시즌 쾌정하게 입으실 수도 있지만 이 찢어진 디테일 때문에 바람이 슝슝. 무슨 느낌인지 알죠? 슝슝. 기장도 길고 곱창도 예쁘게 지고 개인적으로 이런 하이판 스타일의 팬츠는 일부러 업사이징 가셔도 예뻐요. 요건 취향에 맞춰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데님 하나로 포인트 주기 좋아서 국룰 조합 그냥 흰티에 깔끔하게 가셔도 포인트가 되고 힙한 느낌으로 코디해주셔도 맛깔나게 여름 데님으로 뽐뽑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름 시즌 시각적으로도 시원하면서 실제로도 시원한 제 취향을 좀 듬뿍 담아서 좀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요 취향들 중 마음에 드시는 아이템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자, 추천 제품들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옷장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서 예쁜 아이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